랜드마크란 탐험가나 여행자들이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던 중에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표식을 해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그 뜻이 넓어져 건물이나 상징물, 조형물 등이 어떤 곳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의미를 가질 때 랜드마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뉴욕시는 맨하탄,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스테이튼 아일랜드 이렇게 다섯 개의 자치주가 있으며 롱아일랜드 시티는 그중 퀸즈에 속해 있습니다. 퀸즈는 뉴욕에서 최대의 면적을 가진 지역이며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사는 지역입니다. 맨하탄에서 퀸즈 방향으로 7번 지하철을 타고 3개의 정거장을 지나면 롱아일랜드 시티가 나오며 맨하탄에서 퀸즈로 연결하는 퀸즈보로 브릿지를 건너서 갈 수도 있습니다. 맨하탄의 동쪽에 위치한 퀸즈의 롱아일랜드 시티는 맨하탄 UN 본부와 업타운까지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으로 20년 전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해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뉴욕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펩시콜라의 거대한 간판이 강가에 서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938년 펩시콜라는 롱아일랜드 시티에 병과 캔을 만드는 공장을 열었습니다. 그 당시 펩시 공장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공장으로 미국 동부 전역으로 음료를 포장 운송했습니다. 또한 이 펩시 공장의 옥상에는 회사의 가장 큰 네온사인 간판이 UN 본부 건물이 서 있는 맨하탄을 향해 설치되었고 수십 년에 걸쳐 옥상 간판은 이스트 강변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트크래프트 스트라우스 사인 코퍼레이션에 의해 건설된 이 간판은 펩시콜라 제품 이름으로 덮인 120피트 길이 위에 제작되었으며 P와 C의 글자 크기가 약 44피트의 높이로 건물 4층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1993년 겨울, 폭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후 이 간판은 많은 과정을 거쳐 원래 모습으로 다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 뉴욕에서 이 간판을 봤을 때는 건물 위에 있던 모습을 보았고 몇 년이 지난 뒤 이 간판의 위치가 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20년 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퀸즈 웨스트 개발은 대부분 펩시콜라가 소유하고 있던 땅이라고 합니다. 펩시의 롱아일랜드 시티 공장은 1999년에 폐쇄되고 웨스트 개발 공사의 부지를 팔고 브루클린과 퀸즈 타 지역으로 옮겨졌지만 맨하탄 강변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큰 이 간판은 그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는 여러 아파트 타워와 학교, 공원 등 새로운 지역으로 계속 변하고 있으며 펩시의 간판은 간판이 계속 그곳에 남아있기를 원했던 사람들에 의해 지켜졌다고 합니다. 이 표지판은 남단으로 몇 년 동안 옮겨졌었고 2009년 롱아일랜드 시티 겐트리 프라자 주립공원의 현재 위치에 다시 조립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산업단지였던 곳이 뉴욕시 주민들을 위한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있었지만 그들은 펩시 간판과 같은 중요한 지역 아이콘들을 보존하고 싶어 했습니다. 퀸즈에서 공개 회의가 열렸고 이 간판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펩시콜라 간판은 뉴욕의 아이콘이자 롱아일랜드 시티의 제조 뿌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 4월
마침내 이 간판은 랜드마크 보존 위원회에 의해 뉴욕시의 공식 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1898년 시작된 펩시콜라는 12년 먼저 만들어진 코카콜라와 항상 비교가 되어 왔습니다. 코카콜라가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100년 넘게 계속되는 코카콜라와의 전쟁을 치르며 펩시는 2인자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기업이라는 평을 받으며 콜라 외의 다른 음료 부분에서 코카콜라를 앞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사람들이 맨하탄이스트 롱아일랜드 시티의 랜드마크인 이 펩시콜라 간판을 코카콜라 간판으로 착각을 하곤 합니다. 미국, 뉴욕, 콜라 간판.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간판이 코카콜라가 아니라 펩시였네요. 펩시로서는 상당히 섭섭한 일일 듯합니다. 콜라 시장에서는 확연하게 차이를 두고 1등 자리를 차지한 코카콜라이지만 다양한 펩시의 광고 전략은 항상 안심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마케팅 분야의 교과서에서 고전처럼 설명되어지고 있는 펩시 챌린지 캠페인 블라인드 테스트는 52%가 펩시를 선택한다는 결과를 광고에 활용하여 펩시의 점유율을 한순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TV에서 펩시 광고에 이 블라인드 테스트가 한동안 계속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히 콜라만 비교하면 코카콜라가 훨씬 우위지만 나머지 음료수를 포함하면 결코 펩시에게 큰 소리 칠 수만은 없는 코카콜라와의 경쟁에서 다른 것을 다 이겨도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은 아마도 콜라 회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콜라로 이겨보고 싶은 펩시일 것 같습니다. 두 회사 모두 시작은 약사에 의해 만들어진 펩시와 코카콜라. 이 두 회사의 전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의 랜드마크인 콜라 간판은 펩시 콜라입니다.